초조파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슴수술 후기를 이제 들고 왔는데요. 가슴수술을 한 지 18일이 됐어요, 18일. 거의 3주가 됐죠, 네. 가슴이 진짜 일단 넓적했어요. 그거를 좀 보완하고자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E컵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제가 좀 사실 좀 거대한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흉곽 자리가 넓으면은 흉곽 자리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의사 선생님도 여기 넣어보고 만약에 너무 무리다 싶으면은 다시 빼고 맞춰가면서 해서 진행한 건데 그냥 제 몸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심각하게 커 보이지도 않고 보시면은 진짜 근데 E컵 치고는 그렇게 딱 제 몸에 커 보이질 않지 않나요? 가슴 수술 후기를 알려드리자면 X나 아파요. 진짜 X나 아프더라고요. 진짜 와 아유 진짜 아팠어요. 네 안 아프시다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게 완전 케바케더라고요. 여기다가 좀 보형물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얼굴도 붓고 몸도 붓고 다리까지 다 부었어가지고 그때 완전 마인부 됐었어요. 고통은 한 3일 정도 간 것 같아요. 지금도 잠깐 찌릿찌릿한데 누가 좀만 툭 건드려도 아파요. 가슴이 아직도 붓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짜 후기는 일단 한 달 뒤쯤에 알려드리고 싶어요. E컵 맞습니다. 네, A컵에서 E컵 된 거 맞아요. 3주차 가슴 수술은 이 정도 됐고요. 근데 이게 수술하고 나서 옷 입을 때 태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살짝 붓는 티 입었을 때 이럽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돼서 정말 감사하네요. 네, 옆에서 봤을 때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수술하니까 이게 뭔가 다른 게 느껴지네요. 옛날에는 되게 가벼웠었는데 확실히 뭔가 여기가 좀 무거워요. 모래주머니 두 개 넣고 다니는 느낌? 한 달 뒤에 더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